불교, 궁법사에서 기독교로 개종, 이종훈 교수, 목사 안수받다. 한때 불교 승려, 군법승 출신 이종훈 교수, 기독교로 개종하다. 이종훈은 울산대학교 교수 겸 법학자입니다. 2008년부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이론적, 사회과학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변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보수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가 된 정치 사상들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육군 군종장교 군법사로 복무했죠. 이후 2007년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해 2008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방문학자 과정을 마쳤고 일본 고베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불교도 출신 이정훈 교수, 이젠 목사.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제46회 목사 안수식이 10월 24일 오전 분당 할렐루야 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안수식에서는 122명이 목사로서 새롭게 태어난 첫날을 맞이했죠. 이들은 감신대와 침신대, 호소대와 횃불 트리니티 대등 국내 31개 대학원과 국외 10개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특히 이날 안수식에서는 PLI 성경적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을 교육하고 있는 울산대 이종훈 교수도 목사로 안수받아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거 불교 군승 경력을 가진 이종훈 교수는 안티 기독교 운동에 앞장서다 극적으로 회심한 뒤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횃불 트리니티 대에서 MTS 학위를 취득했죠. 현재 울산대 사회과학부 법학교수, L정책연구원 원장, 성경적 세계관 교육기관 PLI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카이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사 안수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교회 운동을 견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카이캄은 3천여 곳의 정의원 교회 470여 선교단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